참, 어머니. 섬님 역사에 있어서 기필코 한국과 일본이 부모의 나라로서 하늘 부모님과 인류 앞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번 기회인 것을 절감하면서 아버지. 다시금 가라스 한일 터절 현장에서 하늘 부모님께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그동안 수고한 자식들의 그 염원을 이제는 직접 하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뜻대로 행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늘날의 전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없는 암담한 현실만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가정연합만이 참 부모님을 알고 모시는 저희들만이 미래의 인류 앞에 희망이며 하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당신의 아들딸임을 다시 한번 깊게 하늘 부모님 앞에 감사와 송영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제 이후로는 당신이 직접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된 사람들을 모시사 기필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주. 참 부모님께서는 한일 해저 터널 사갱 현장을 정성과 기도로 시찰하셨습니다. 1981년 참 아버님께서 한일 해저 터널을 주창하신 이래 일본 가정연합은 150억엔을 투입하여 한일 해저 지질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600m까지 굴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찰 후 전망대를 관람하시며 후손 만대가 살아갈 청사진을 그리신 참부모님께서는 천년 뒤에 다시 보자 하시며 역사적인 첫삽으로 기념식수를 해주셨습니다. 참부모님 현장 시찰을 통해 부모나라 일체를 위한 한일해저 터널의 성리적 중요성을 깊이 통감한 양국의 지도자들은 100일 특별노정과 비전 2020의 승리를 통하여 부모 국가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서양을 연결한 실크로드가 새로운 문화혁명을 일으켰듯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이어나갈 피스로드. 한일 해저 터널은 인류 한가족 공동체의 효정의 문화, 심정 문화의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가족 실현을 위한 참 부모님의 섭리적 행보 앞에 효정의 정신으로 하나 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전진 또 전진합시다.